네, 제 하야부사의 레이저 D1 서버를 달았는데요. 이 서버의 설정을 앱을 통해서 바꾸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고요. 왼쪽 상단에 파라미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서버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 실행 시에는 서버의 데이터를 읽게 되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 서버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OK를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서버에 대해서 로그인 석세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앱에 왼쪽에 이제 앱 서버에 시리얼 넘버가 보여지게 되고 이 서버와 싱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뭐 일단 간략하게 하나를 바꿔 보겠습니다. 서버 개인을 예를 들어서 92로 돼 있던 걸80 정도로 바꾸고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버 아이콘을 누르고 서버의 윗면에 핸드폰을 가져다게 되면 이런 식으로 write success 하면서 서버에 바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죠. 만약 다른 사람이 쓰던 서버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서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는 그 사람의 모바일 폰에서 서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앱과 로그인된 부분을 로그아웃을 시켜줘야 됩니다. 로그아웃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앱맨 하단에 보면 리스토어 팩토리 세팅 앤 로그 오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서버에다 이렇게 대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 석세스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한번 로그인 석세스를 했던 앱에서 로그아웃을 시켜줘야 이 서버를 다른 사람이 다른 폰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서버의 세팅 데이터를 읽을 순 있지만 바꾼 세팅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로그아웃된 서버이기 때문에 로그인 서버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OK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되라고 나오죠. 이렇게 다시 한번 돼서 로그인 석세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을 바꿀 수가 있고, 아까 로그 오프 하면서 디폴트 세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서버를 자이로 게인을 전화 한80 정도로 낮추고, 여기서 이제 서버 아이콘을 눌러서 네, 라이트 석세스에서 데이터를 자이로 게인을 80으로 바꿨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서버 세팅을 바꾸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조사의 매뉴얼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 가이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초반에 이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명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버를 사용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도록 영상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